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일주일에 앞두고 경북 영주 관음사가 육군 제3사령부 군법당 선봉사에서 호국 영령 천도제와 추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서부 전선을 수호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 제3야전군 사령부, 육군 3야전군 사령부 군법당 선봉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6.25 전몰장병 추모특별법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추모법회를 주최한 영주 관음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선 호국장병을 매년 위로하고 생명 존중을 위한 방생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추모법회는 2015년 진해 해군 사관학교에 이어 올해 육군 3사령부 선봉사에서 진행됐습니다. 금년은 특별히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 제3야전군 사령부에서 우리 관음사의 뜻을 공감하시고 장병들이 다 동원이 돼서 함께 6.25의 그 참상을 우리가 오늘의 국민들에게 되살려서 호국의 의지를 천명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오늘 이 법회를 봉양하게 된 것입니다. 호국 영령 천도제에 이어 700여 불자와 100여 장병은 꽝방생으로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선봉사 법당에서 헌양과 헌화, 묵념, 3사령부 사령관 엄기학 장군의 추념사,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법어 등으로 추모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곳곳에 파병하는 등큰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6.25 호국 전몰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추모제를 맞이해서 부디 간절히 바라올 건데, 나라를 지키다, 또한 나라를 지키고자가 싸우다가 전사한 모든 군들의 넋을 이 자리에 빌어서 기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다 사나운 호국선열.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이날 천도제와 추모법회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BTN을 통해 방송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